이제 1차 분식의 풀이어 활용 중에서 대표적인 유형들이에요. 유형편인데 요거를 잘해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애들이 학교 선생님 입장에 한번 대봅시다. 애들은요, 1차 분식을 풀 때 문제로 숫자로 주어져 있으면 진짜 잘 풀어요. 제가 학생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면요, 여러분들 정말 자신있게 풉니다. 이, 뭐야, 씨, 장난쳐. 이렇게 풀어요. 그리고요,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 2 있어도 여러분들 장난하게 잘 풀어요. 부동형 바뀌고, 이렇게 풀어요. 그죠? 좌변에 X만 있고, 우변에 상수가 있어. 양수로 나오면 부동형 그대로 음수로 바뀌고.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줄 리가 없죠. 왜? 아, 주긴 주는데 다 이렇게 주면 안 되니까. 원래 문제를 하나 만들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할까봐 제가 대표적인 요제 나왔던 문제를 한두 개만 했다가 이렇게 선생님이 좀 스킵해서 가져왔는데, 내가 만약 1억 학교 선생님이 1차 부동식 AX 플러스 A는 0보다 커라 이걸 풀라고 하면 이제 못 풉니다. 착한 선생님은 A가 0보다 크다, A가 0보다 작다 이런 조건을 줄 겁니다. 근데 요즘 제 개인 몇 가지 팩트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즘 트렌드가 봤을 때 저는 제가 착한 선생님이라면 그럼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게 만들려고 하겠지만 1차 부동식이라고 이런 걸 딱 주어주고 이걸 풀라고 할 거예요. 뭐 애들은 어떻게 풀라고 싶어요? 일단 1차 부동식이란 말에 뭔가 숨어있죠. 1차식이 0이 아니니까 A는 0이 아니란 말이 숨어있죠. 당연히 지금 A는 0이 아니란 말이 지금 숨어있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거 주기 싫어서 그냥 1차 부동식이라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숫자로 주어져 있든 안 주어져 있든 똑같이 하는 겁니다. AX 플러스 AX는 마이너스 A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자, 이제 분류해 주셔야죠.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 스스로 분리해 주셔야죠. 스스로 분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분류를 해주라고요. 그게 상위권인 거죠. 고등학교는 다 분류예요. 고1 문제는 다 이렇게 나옵니까? 스스로 분류해서 답을 두 개 적어라. A가 양수이면 부동화형 안 바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네. A가 음수이면 어떻게 될 거예요? 부동화형 바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답이 두 개라죠. 괜찮으십니까? 내가 학교 선생님이었다면 난 이렇게 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면 또 애들이 코로나인데 짜증낼 수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주든지 이렇게 주든지 이렇게 줬을 때 야이가 나와. 이렇게 줬을 때 야이가 나와. 선택을 하게 하겠죠.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만 주지 여러분들이 분류하는 겁니다. 왜?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 때는 답이 하나로 나옵니다. 중2 때도 답이 대부분 하나만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중3부터는 답이 하나인 게 어디 있어요? 답이 될 수 있는 건 다 찾아 적어야죠. 이런 걸 분류라고 합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두 번째, 이번엔 여러분들 보고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거 읽을 때 AX 플러스 A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1차 부등식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읽을 때 1차 부등식 AX 플러스 A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1차 부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분류해라.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괜찮으십니까? 1차 부등식이 주어졌다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자기 스스로 분류해야 해요. 자기 스스로. 두 번째, 강병석이다. 갑자기 밑에 이런 걸 적어놨네요. 뭐 이런 식을 적어놨어요. 또 1차 부동식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애들이 물어보죠. 선생님, 아까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뒤에만 숫자 있는데요.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가르치고 싶은 건 이렇게 풀겠죠. 그럼 A가 0보다 크면 X는 A분의 6인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x는 a분의 6보다 큰 거겠죠? 그죠? 그럼 갑자기 선생님 아까 거 똑같은데요? 똑같습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은 이번에 이렇게 할 겁니다. 너희들에게 부등식을 주고요. 풀었더니 내가 답이 이게 나왔다. 답을 줄 겁니다. 답을 주고 A값을 맞춰보라고 할 겁니다. 뭔가 이거 또 빨리 뺨을 늘렸네요. 무슨 얘기냐? 이걸 풀었더니 내가 풀었더니 이걸 풀었더니 만약 내가 X가 이렇게 나왔을 때 나왔다고 칠게요. 학교 선생님이 이걸 풀었더니 답이 이게 나왔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답을 주고 1차 항의 개수를 맞추라고 할 겁니다. 답을 주고 1차 항을 맞추라고 할 거예요. 그럼 쫄지 마세요. 그냥 풀면 됩니다. AX는 뭐죠? 6이죠. 자, 보세요. 야이를 풀었는데 야이가 나왔대요. 부도 방향이 바뀌었죠. 그럼 A는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음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A는 음수라는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풀었더니 A가 음수니까 A분의 6 되겠죠. 야이가 누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 A분의 6이 누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 바꿀 수 있죠. A는 6분의 마이너스 3분의 6이죠. A는 뭐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을 때 이런 유형이 주어져 있을 때 답이 주어지고 A를 유추하게 할 거라고요. 답이 주어져 있고 A를 유추하게 주어져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많이 푸니까 대표적인 유형 두 개를 머릿속에 있죠. 저는 문제를 많이 풀기 때문에 이 문장이 주어져 있으면 이 문장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어떤 숫자 얘는 지금 보면 이렇게 오면 A가 양수냐 음수에 따라 여기가 확실히 정해지죠. 아까 풀었잖아요. 근데 야이는 이렇게 왔을 때 A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부동형 바뀌지만 이 값이 확실히 모르잖아요. 무슨 양수인지 음수인지 양수이면 뭐 이렇게 가겠죠. 음수이면 이렇게 오겠죠. 이 값을 확실히 모르잖아요. 기준점을. 그 기준점이 주어진다. 야이는 기준점을 그냥 A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기준점을 알 수 있죠. A분의 A꼴로 약분이 되니까. 야이는 기준점을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주어진다고요. 야이가 왜 답이 주어지는지 알느냐? 기준점을 모를 거라고. 답이 주어질 거야. 나는 아니까. 야이를 이해하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A분의 A하고 약분되는 꼴이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 자기가 분류해서 풀어가고 할 거고 야이는 6이 왔을 때 기준점을 확실히 모를 거냐? 기준점이 주어질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어렵게 생각하지 마냐면 문제지 다 있습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몇 개 안 남았어요. 단체공학과 소공부 1까지는 막 어려운 거 나중에 시험 때. 자, 스토리 하나 되고 있죠. 다 답을 수직선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답을 수직선으로.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제가 뭐 문제를 풀었더니 어떤 부등식을 풀었더니 이게 나왔다고 칠게요. 어떤 부등식을 풀었대요. 답이 이게 나왔다고 칠게요. 어떤 부등식을 풀었는데 답이 이게 나왔대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풀었더니 그 답을 이렇게 줬어요. 야이를 풀었더니 이게 됐대요. 그 뭐예요? A분의 2가 뭐란 얘기예요? 괜찮아요? A분의 2가 뭐다? 3이라는 얘기예요. A는 뭐예요? 3분의 2라고 하죠. 답을 줄 때 꼭 완벽하게 이제 문자로 주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줄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런 것도 지금 교재에다 해놨어요. 자, 이제 단체권 왕복 소금물 원가 정가 이것만 처리하면 되는데 자, 오늘은 시간이 좀 있는 관계로 한 20분 정도 걸려서 천천히 해볼게요. 처음에 설명할 때하고는 다를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여러 번 봤으니까. 자, 단체권 문제를 하나 해봅시다. 우리 제가 여기 제가 학교 다니는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우리 6명이 영화 보러 간다고 칠게요. 영화비 한 명당 만 원입니다. 자, 영화를 보러 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6명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한 명당 만 원이래요. 제가 전화해봤어요, 영화관에. 저 학생들 데리고 영화 보러 가려고 하는데요. 한 명당 얼마예요? 만 원입니다. 네, 여섯 명 가니까 6만 원이에요. 아씨.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러 가는 게 6만 원이구나. 6만 원이구나. 영화를 보러 가는데 6만 원이에요.
개별적으로 하는 게 6만 원이에요. 괜찮아요? 여섯 명이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6명이 개별적으로 영화 보러 가는 게 6만 원이래요. 우리 극장 안에서 만나는 경우죠. 극장 안에서 만나자 이거예요. 근데 저 전화를 해봤더니 6명은 이제 좀 애들은 작지만 그래도 제 제자들인데 조금 싼 거 없나요? 싼 거요? 단체권이 있습니다. 단체권. 7명 단체권이 있대요. 얼마입니까? 1명분 해보지 얘도 63,000원이래요. 한 명당 9,000원씩 받았나 봐요. 저 단체권 안 사죠. 왜 안 삽니까? 우리 6명만 갈 거잖아요. 개별적으로 가는 게 6만원인데 단체권이 비싸. 아무리 7명, 한 명 더 갈 수 있어도 6명만 갈 거잖아요. 단체권이 비싸면 단체권을 쓰지 않겠죠. 학생이 더 갈 수 있어도. 그럼 만약 내가 7명 단체권인데 학생 수가 한 명이 더 많이 갈 수 있지만 6명만 간다고 칠게요. 제가 단체권이 56,000원이래요. 그러면 저 뭐 사요, 저? 단체권 사겠죠. 그럼 무슨 얘기냐? 부동식에서 이 단체권 문제는, 단체 이용권 문제는 무조건 단체권이 싸야 되는 거예요. 단체권 금액. 이런 게 머릿속에 있어요. 단체권 금액 풀어줄 거예요. 싸다? 싸야 됩니다. 싸다. 그 머릿속에 단체권이란 말만 나오면 단체권 금액이 싸야 된다는 말이 있어야 된다고요. 단체권 금액이 싸야 된대요. 그러면 제가 계속 한번 해볼게요. 늘려볼까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제 표시만 하고 풀어드릴게요. 어디로 장가표 별표만 부탁드리냐면 별표만 하고 제가 풀 거니까 굳이 뭐 6페이지에 12번 별표만 해주세요. 이 문제를 받아들일 때니까 제가 좀 키팅을 잘 별표만 하세요. 문제 나중에 읽으세요. 나중에 저 집에서 푸세요. 저 스토리만 얘기해 드리면 되니까. 자 보세요. 제가 여기 문제에 좀 맞게 몇 명이죠? 30명이니까 제가 한번 문제에 맞게 스토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저희 반 애들이 30명이에요. 30명. 근데 제가 우리 반 애들 데리고 미술관을 가려고 해요. 적도에서 물어볼게. 물론 이런 스토리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저기요. 한 명씩 영화 보는데 더 미술관 가는데 얼마입니까? 하니까 한 명씩 5,000원이래요. 한 명씩 5,000원이래요. 아, 반 30명이 있는데 아, 한 명씩 5,000원이래요. 한 명씩. 거기 보면 어느 미술관에 입장하시고 30명이 아, 반 30명? 한 30명으로 해도 되지만 이걸 볼까요? 조금 문제를 거기 맞춰서 할게. 문제가 있어. 미술관을 가는데 개인당 5,000원이래요. 문제를 거기에 맞춰서 바꿀게. 어려울까봐. 개인당 5,000원이래요. 그런데 그 극장에서 아니 미술관에서 30명 단체권이 팔리고 있대요. 30명 단체권. 물어봤어요 제가. 30명 단체권 얼마입니까? 30명 단체권은요, 원래 기준보다 10%가 싸요. 자, 봐요. 30명 단체권이 원래 기준보다 10% 싸대요. 그럼 일단 단체권 금액을 알아내는 게 첫 번째예요. 항상 단체권 금액을 알아내는 게 첫 번째예요. 성현아, 지금 창문 열어버려. 30명 단체권을 알아내는, 항상 다시 합시다. 단체권 문제가 나오면 누구 금액을 알아내는 게 첫 번째라고? 단체권 금액을 알아내는 게 첫 번째야. 그 문제를 보면 30명의 단체권 금액이 10% 세일이래. 이 말을 이해해야 돼. 원래는 얼마라는 얘기야? 개인당 5,000원인데 개인당 5,000원이 30명이어야 되는데 10% 드치니까 100분의 90에서 이렇게 단체권 금액이 나와요. 나처럼. 연습해봐. 원래는 5,000원 곱하기 30명을 받아야 되는데 단체권은 10% 세일이 된대. 그래서 100분의 90 해준 거야. 이것이 무슨 금액이야? 단체권 금액이야. 괜찮아? 단체권 금액은 어떻게 돼야 돼? 누구보다 싸야지. 싸야지. 근데 봐봐. 한 명당 오늘 얼마야?
5,000원이지. 몇 명부터 들어갔을 때를 모른다고. 몇 명부터 들어갔을 때 단체 권을 사야 되는지 모르잖아. 무슨 말이냐. 내가 한 명 데려갈 건데, 내가 한 명을 데려갈 건데 단체 권 사면 미친 거 아니? 내가 한 명 데려갈 건데 전화해서 단체 권 살게요. 미친 거 아니? 내가 두 명 데려갈게요. 미친 거 아니? 몇 명이 데려갈지 모르니까, 몇 명을 데려갈 줄 모르니까 몇 명을 데려갈 때 단체 권보다 비싼 거 이거야. 몇 명을 데려갔을 때 30명 단체권을 구입하는 게 낫냐고. 이해되니? 오케이.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물론 문제를 변형할 수 있어. 난 이 문제를 풀 때 너희들한테 나처럼 풀어 완벽히 풀라는 건 아니야. 근데 적어도 단체권 문제가 나왔을 때 단체권 금액이 싸야 되는구나. 단체권 금액을 구해야겠다. 그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학생과 단체권 금액을 구하지 하려는 생각이 없는 학생이 수학 문제를 푸는 게 같을 수가 없다고. 내가 몇 명을 데려갔을 때 단체권 금액을 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모르니까 구하자고. 니들 학교 수학여행 갈 때 학교 선생님들이 수학 선생님들이 밥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식당도 단체권이 비슷, 뭐냐, 개별적으로 한 거. 아, 이렇게 이래야 돼. 단체권이 이런 거 하는 거 미친놈 아니냐? 아, 단체권이 비싼데. 비싼 돈 달라요. 포화이지. 된 거냐? 내가 왜 이렇게 지어줬을까? 그렇지. 부등식의 성질을 배웠으니까 5천, 5천은 볼 필요 없지. 양수로 하도 들어가면 안 바뀌잖아. 이거 뭐야? 100분의 2,700이네. 27이네. X네. X는 28명부터 단체권을 산 거. 28명부터 단체권을 사는 거라고. 내가 28명 이상을 데려가는 순간부터 단체권이라고 하는 거야. 30명 이상부터 단체권이 다 되니까. 30명 이상일 때 되는데 31명일 때 안 될 거 아니잖아. 그지? 된 거지? 오케이, 그렇게 세우면 돼. 아직 니들이 어려울 수 있어. 어쨌든 단체권 문제는 끝났어. 좋아. 이렇게 생각해. 단체권 문제 나오면 단체 입장 금액이 싸야 된다. 근데 그게 몇 명이 되는 걸 구하는 거야. 몇 명이 될 때 단체권을 이용하는지 구하는 거라고. 몇 명이 될 때 단체권을, 최소 몇 명이 될 때, 오케이. 세 개밖에 안 남았어. 저 완공 문제를 이렇게 부동시켜. 잘 봐. 이게 다시, 내가 지금 얘기하는 문제들은 유명한 문제들이니까 풀어주고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실생활에 이용돼. 단체권 문제는 수학여행이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현생한 문제고, 완공 문제는 이거 참 물어볼게, 내가 갑자기. 야, 김성희 형이 갑자기 학원 왔는데, 강경수 선생님 시험날이야. 오늘 유임을 안 갖고 죽여버린다고 했어. 근데 학교 딱 왔어. 어? 지금 30분이야. 30분 남았어. 그럼 야, 얘는 30분 내로 집에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생각할까? 갔다 왔다 완공 생각할 거 아니야. 갈 때 시간, 올 때 시간 생각할 거 아니야.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제들 꺼내는 시간까지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동식 문제에서 완공 문제라는 게 나오면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가서 내가 지랄하는 시간. 이게 소리로 나와야 되는 거야. 아니, 예를 들어서 그걸 예쁘게 얘기하지. 나는 뭐 비행기는 그렇다. 비행기를 내리면 올라가면 못 내립니까? 뭐 기차를 타고 있는데, 기차에서 한 시간 이내에 이 역을 출발하오니 한 시간 이내에 다시 탑승해 주십시오 하면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겠지. 아, 완공 문제는 기차. 예를 들게. 내가 갈 수 있는 지점. 그 지점을 모르니까 X km. 속력은 모르니까 내가 속력을 뭐 예를 들어서 뭐 3이라고 할게. 시속 3이라고 할게. 속력 3이라고 할게. 지점, 기차에 타다가 자 여자친구한테 선물 산다고 치자. 가게. 그럼 너희는 내가 1시간을 줄게. 1시간. 완공 문제는 시간 이내에 돌아와야 되지. 그 시간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고 완공 문제는. 완공 문제란 말 나오면 당연히 우면 일 아니냐? 한 시간 주어졌으면 우면이 뒤졌던 건 두 시간 주었다는 얘기고. 괜찮아? 그럼 내가 봐. 자, 시간이 주인공이지. 시간은 어떻게 하나 사용하는지. 나 시간은 또 까먹은 거냐? 거리를 뭘로 나눠? 속력으로 나누는 거니까. 여기 거리, 항상 거리 구하라고 할 거라고. 왜 거리 구하라고 하는지 느낌 오면 내가 저 지점 상점까지 거리를 갔다 올 수 없는지. 시간이 주어지면 거리지. 거리가 주어지면 시간이고.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뭐야? 갈 때, 오케이. 왜 내가 지금 3분의 x 더하기 3분의 x 하고 있니? 여기 뭐 물건 사는 시간. 3분의 x 뭐야? 거리를 속력으로 나눴잖아. 갈 때 시간, 올 때 시간. 그리고 뭐 물건 사는 시간. 한 시간 놀아보세요. 괜찮아? 된 거? 그럼 당연히 뭐로 주겠니? 물건을 보는 시간 영화겠지. 뭐 10분이라고 주어지겠지. 나 속력 보지 좀 신이 씨. 물건을 10분이라고 할게. 아니, 1시간 되는데 물건 보는 시간 10시간 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10분 주면, 응? 6분의 1시간. 이런 스토리라고. 그럼 내가 거기 문제하고 맞춰서 그냥 풀어주고 있어, 느낌상. 너희도 힘들지 않게. 오케이. 3분의 x 더하기, 3분의 x 더하기, 6분의 1은 1. 자, 이거 너희들 아까 전에 문제 마치 읽어봐. 갈 때 시간, 올 때 시간. 물건 고르는 시간. 1시간 내에 돌아와. 안 돌아오면 기차 또 한다. 오케이? 이 뇌야, 이 뇌. 이 뇌니까 동호가 들어가는 거야. 이? 이거 내가 나보고 또 풀어달라면 정말 섭섭하지. 3분의 2x. 나 왜 섭섭해? 이거 풀어달라고 하면. 양변에 6 곱해. 6 곱하면 4x 플러스 1은 뭐? 6 되겠네. 그럼 4x는 뭐? 5 되겠네. x는 뭐? 4분의 5 되겠네. 이? 가게는 4분의 5km 이내에 있어요. 더 멀리 있어버리면 돌아오면 기차는 떠나버려. 별로 가고 싶은 얘기해볼까? 왕복 문제는 갈 때 시간, 올 때 시간, 물건 고르는 시간. 갈 때 시간, 올 때 시간 똑같은. 물건 고르는 시간. 된 거지? 단체권은 단체권 금액이 쌓여야 된다. 몇 명이 될 때부터 쌓여야 된다. 두 개 남았다. 야, 소건물 문제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항상 약속했던 거 있지. 쉬운 문제나 기본권 문제. 자, 소건물 문제만 나오면 어떻게 풀기로 했지, 내가? 아니, 무조건 필요 없고. 일단 그림 그리는 건 당연한 거고. 아직 우리가 머릿속으로 받아들여야. 너희가 아직 낯선 아니니까. 아니, 내가 진짜 1학년 때부터 했는데. 소건물 문제 풀면 무조건 이걸로 풀기 했는데. 그렇지, 소금이랑이지. 해볼게. 병석이 A 비커 갖고 있어. 다은이 B 비커 갖고 있어. 우리들이 막 짬뽕했어. 여기 C 비커 나왔어. A 비커에 있는 소금의 양과 B 비커에 있는 소금의 양이 C 비커로 갔다고 바뀌니? 안 바뀌잖아. 농도는 바뀌겠지. 용액의 양도 바뀔 수, 아, 용액의 양 그대로겠지만 소금의 양은 변화가 없잖아. 그럼 무조건 일단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전부 다 소금의 양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있어야 돼. 왜 이런 소리 하고 있냐고? 문제를 통해서 직접 이해를 시켜보. 자, 봐봐. 14번 봐보자. 대부분 학생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때 소금물 문제 얼마, 너희는 뭐를 안 먹었지만, 초등학교 때 소금물 문제가 공포 있는 아이들은 중학교만 와도, 아, 또 소금물, 씨. 쫄아. 병석이처럼 했는데, 어, 나 소금물 당연해. 나 학생이야. 나 소금물, 아싸, 소금물. 강병석 또라이가 소금물 나오면 일단 그려주려 했지. 5%의 소금물, 몇 그램이네? 300g. 아무것도 안 해. 여기서 더하랜. 10%의 소금물 더하랜. 근데 여기 모르겠대. x그램 더하랜. 두 개를 더했더니 부등식이네. 크바라 갈때 뭘? 그러면 10% 농도가 8% 이상인 농도가 8% 이상인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대. 문제가 이거야. 문제가 이거. 근데 문제가 이거지. 근데 섭섭하다. 왜 섭섭하게? 여긴 다 비커 그려주면서 여기 씨발 비커 안 그려주고. 죄송해요. 욕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네? 조금이라도 수업을 좀 편하게 했는데. 욕 안 쓰고 최대한 노력할게요. 요렇게 안 해준 거예요. 나 뭐 한 거 있니? 그냥 해준 거. 그 봐봐! 그럼 병석이 입장 내볼게! 병석이가 말했어. 소금물 나오면 90%가 소금이 양이라고. 그럼 또 똑같이 마찬가지야. 구하라는 걸 X로 해서 구하라는 게 X로 안 풀리는 문제를 만나면 가져오듯이 소금물의 문제를 소금의 양으로 안 풀는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가져오라는 얘기야. 그런 문제가 거의 없지만. 우리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주긴 주겠지만, 아! 소금의 양설만 못 구하는 것 같은 거 아니잖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100분의 5 곱하기 뭐야? 300이야. 더하기. 100분의 10 곱하기 X야. 100분의 8 곱하기 뭐하고 있니? 8 곱하기 300 플러스 X야. 끝났네. 이거 풀란 얘기야. 받아들이는 게 틀리잖아. 소금의 양, 소금의, 난 근데 여기서 자기가 좀 머리 있다고. 100g에 5%는 5g이니까 여기 바로 15g 계산하는 학생 싫어해.
여긴 바로 계산 안 되잖아. 여기 15g 곱해버리면 다시 또 100 곱해야 돼. 그냥 여기서 양변에 뭐 곱해버려? 100 곱해, 그냥. 양변에 100 곱하라고 사랑하는 제자들아. 양변에 100 곱한 다음에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나와. 이게 수학인 거지. 일로 와. EX는 어떻게 돼? EX, 왜 부동식 풀다 등식으로 바뀌어버리니? 근데 이게 미친 거지? EX는 900 되겠고. X는 어떻게 될 거? 450 되겠고. 450g 이상이지. 그런 식으로 풀었을 때 된다 이거지. 된다. 450, 451, 452, 453, 454, 455, 450g 이상이면 전부 다 308%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된 거. 자,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제 소규모 문제를 풀어줬고요. 마지막 원과 정과 문제인데, 요 문제가 앞으로 수많은 변형들이 많아. 뭐, 지금은 쉽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땐 조금 더 어렵고, 고2 때도 조금 어렵게 나오긴 하는데, 푸는 방법이 많지만, 적어도 하나는 알아야지. 일단, 원가가 뭔지. 원가는 뭐야? 말 그대로, 원래의 가격이야. 그거 만들 때 순수하게 들어가는 가격. 재료비. 정가는 뭐야? 물건이 정해진 가격. 아니, 내가 이 물건을 만들 때 원래 가격이 얼마야? 9,000원이 들어서. 9,000원에 파는 놈은 미친놈이지. 근데 9,000원 들었는데 9,000원에 팔게요. 완전 미친 거지. 근데 9,000원에 팔았는데 8,000원에 팔건 더 미친 거지. 근데 밖은 8,000원에 팔 때가 있지. 가격 정리할 땐 그렇게 해야지. 안 사가면 더 병신되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문제를 떠나서 학교 선생님께서 원과 정가를 문제를 내면, 물론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했어. 해설지엔 좀 다르게도 치고 했지만,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가르치고 싶은 건, 항상 우리가 말, 장사는 이윽, 너희들 이익을 좀 얻었다. 이 이익이라고 표현하게, 이윽. 이익이 남아야지. 아, 장사는 무조건 이익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를 그냥 외우면 재미가 없어. 장사는 무조건 이익이 남아야지. 아니, 정가든 나발이든, 판매 가격이 있어야 될 거야. 판매 가격. 그게 정가일 수도 있고, 정가보다 조금 더 싸게 팔 수도 있어. 무슨 말이냐. 원래 9,000원의 물건인데, 내가 2만원에 팔고 있어. 안 팔려. 정가가 2만원인데 안 팔려. 정가를 조금 낮춰도 되잖아. 그 정가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데, 난 판매 가격이라고 하겠다고. 왜냐면, 9,000원에도 정가를 3만원으로 했는데, 안 팔리면 좀 낮춰야지. 그지? 판매 가격에서, 판매 가격이 누구보다 낮아지면 안 돼. 원가보다 낮아지면 안 되지. 그래서 항상 이런 법이 있어야 돼. 판매 가격 마이너스 원가는 이익이다. 이런 구조. 근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정가라고 하는데 잘 안 팔리면 정가에다가 또 할인을 해줘. 정가에 10% 할인.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일반적으로는 정가를 해줘야 되는데 안 팔리면 정가에 10% 할인, 뭐 정가에 20% 할인, 이런 식으로 해준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원래는 이거야. 정가 마이너스 원가는 이익이다. 근데 안 팔리면 정가에 뭘 해주는 거야? 세일을 해주는 거라고. 근데 세일을 해도 누구보다 싸게 하면 안 돼. 원가보다 싸게 하면 안 돼. 너희들한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자, 이제 만약에 너희들 중3 고1로 됐어. 자, 원가 정가 문제지. 바로 풀어도 되겠지. 오케이? 오케이, 판매 가격. 오케이, 빼기 뭐. 원가 뭐. 이익이지. 이렇게 돼야겠지. 오케이?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왜 지금 이 문제가 부등식의 문제로 왔느냐? 만약 방정식 문제였다면 너희들한테 이렇게 했겠지. 이익이 딱 얼마라고 딱 주어져 있겠지. 이익 6,000원만 되세요! 이렇게 했겠지. 근데 부등식 문제에서는 단위가 장사꾼인데, 여봐요. 난 최소 3,000원 이상만 이익 되면 돼. 아니면 뭐 2,000원 이상만 이익 되면 돼. 아니면 5,000원 이상. 그러니까 이익이 얼마, 이익이란 금액을 뭐 얼마로 정해놓고, 이익 금액을 정해놓고, 뭐 6,000원 정해놓고, 야이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는 만족하겠다 이거야. 만족하겠다. 등식에서는 그 이익이 딱 정해져 있고, 부등식에서는 나는 일단 그것보다 그 정도면 크거나 같으면 돼. 이런 느낌이야. 그지? 다 끝나가. 그럼 내가 이제 니들하고 문제를 이러면서 해볼 건데, 그 전에 좀 기초상식 들어가자. 병석이가 정가가 X1이래. 정가가 X1이래. 야, 30% 세일했대. 그럼 얼마에 팔고 있는 거냐? 판매 가격 뭐야?
이게 바로 안 나오면 다 웃겨야 되는 거야. 돈만 졸라게 열었는데, 야, 엄마가 너희한테 만 원 준대. 엄마가 30% 땡간대. 너희 얼마 지금 갖고 있는 거? 7,000원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 7,000원.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니? 아이씨, 엄마가 30%로 가져가면 100분에 70만 남네. 그냥 7,000원 하는 거잖아. 졸라 이렇게 잘하면서 X5일 때 30% 하면 X 곱하기 100분의 70을 안 해요. 아, 1 빼기 100분의 30이잖아. 원래 정가 세일되는 거고. 플러스는 뭐야? 덤택이 나갔던 얘기지. 여행 갔는데 원래 정가가 X5인데 그 여행하는 사람이 이 구라에 속을 가지고 원래 이거 5만원짜리인데요. 여러분들한테는 특별하게 6만원, 아니죠. 저 4만원 해드릴게요. 와, 기분 좋아가지고 5만원 20% 세일 받으시네. 집에 확인해 봤더니 뭐 원래 15,000원짜리야. 근데 나 4만원에 샀어. 근데 버스에서 돌아오는 동안 정신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런 일 없지. 검색만 해도 다 나오니까. 아, 세일 왜 이런 얘기를 갖고 있냐고? 난 니들이 식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어. 이렇게 만들어. 봐봐. 엑소월이네. 40% 세일이네. 그럼 일반적인 애들은 X 곱하기 100분의 60 이렇게 하겠지. 판매 가격. 난 이렇게 니네 하기 전에 니들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믿어. 이렇게 식사해줘야 고등학교 잘 졸려. 원래 X만 받아야 되는데 100분의 마이너스 40X 깎아줬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니까 100분의 60에서 긴 거다. 이런 식으로 일단 식을 머릿속으로 하고 있는 거지. 그냥 아무런 이유도 모르면서 그냥 100분의 60X. 나중에 고정수학 못해. 기초상식 들어간 거냐? 좋아. 마지막 문제 다 틀렸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영상 보고 하다 보면 다 돼. 평소에 읽으면서 진짜 해볼게. 자, 16번 봐볼게. 원가가 9,000원. 어머, 더 할 것 같아. 문제가 벌써 길어. 원가가 9,000원인데 물건에 1알을 할인하여. 1알이라는 건 뭐야? 1알은 10%야. 할은 10%야. 이하는 뭐 20%고 할 뿐이. 이런 표현은 안 쓰지만, 야, 근데 내가 봐봐. 난 학교 시험 볼 때 원가가 9,000원인 물건을 저가에다 물론 토하더라며 이런 거. 그럼 나 심리전에서 밀려. 마지막 문제 큰 문제잖아. 마지막 문제만 딱 봐. 어? 정가를 얼마 이상으로 정해야 돼? 마지막 문 자기가 실전에서 긴장해서 문장이 안 들어올 때는 마지막 문제만 먼저 읽는 거야. 정가를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냐? 그럼 정가 X로 넣는 거야. 정가 X. 그 다음 다음 다시 문장 읽는 거야. 긴장되면 마지막 문장 읽고 다시 짝 읽는 거야. 그럼 다 끝났어. 해볼게. 원가가 9,000원인 물건을 팔아서 정가의, 여기서 봐봐. 어디 밑쪽에. 정가의 1알을 할인해서 팔아서. 정가의 10%를 할인해서 팔아서. 여기가 중요해. 한일에서 팔아서 정가의 10%를 한일에서 팔았다. 판매가격 몇이야? 정가의 10%를 한일에서 팔았다. 이거잖아 지금. 판매가격이야! 정가의 10%를 한일에서 팔아서. 이걸 읽을 때 정가의 10%를 한일에서. 근데 애들이 대부분 100분의 90X 이렇게 하지. 틀렸다는 게 아니야. 100분의 100. 근데 내는 이걸 읽을 때 정가의 10%를 할인해서 팔아서. 봐봐, 아까 했지? 어? 판매 가격이네? 판매 가격에다 누구를 빼줘야 되냐? 원가잖아. 아니, 문제, 이 스토리가. 원가 얼마래? 9,000원이네. 계속 읽어볼게. 이익이 얼마보다 커야 될 거라고. 아, 강병석 저 새끼 판매 가격 마이너스 원가 하는구나. 이 스토리를 넣어, 이 스토리. 이렇게 안 풀리는 문제도 많아. 해줄 거야. 시험 때 다 줄 거고. 판매, 이제 계속 읽어볼게. 어머머머머. 근데 혜진이가 원가의 이하 이상은 나는 원가의 이하 이상은 무조건 이익을 얻어야 돼. 혜진아, 나 그 밑으로는 안 돼. 원가 얼마인데? 9,000원. 2R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2R 이상. 20% 이상이잖아. 그지? 9,000 곱하기 뭐? 100분의 20. 원가의 20% 이상. 이익을 얻어야 된다. 이걸 읽을 때 판매 가격, 판대 원가를 뺐는데 아싸 이익, 원가의 20% 이상.
설마 이런지 알겠지? 원가의 10배만큼 이익을 얻을 때 미치는 거지, 이건. 이건 그런 상품들이 있지. 그런 상품들이 있지. 원가의 뭐 몇십 배인데 그게 뭐냐? 브랜드 뭐냐? 어? 명품 아니냐? 어? 이번에 영상 보니까 뭐 시계가 130매덕이래매. 와, 말도 안 되는 개들. 아우씨. 부러우면 치는 거야. 안 부러워. 난 안 부러워. 근데 시계 어디 갔지? 난 지나치겠네. 자, 갑자기. 오케이, 이거 풀어야지. 자, 그럼 풀자. 100불이 어떻게 될 거야? 90X. 마이너스 뭐? 9000. 풀자. 9000 곱하기 100분의 20. 자, 양변에 100 곱하자. 90X. 마이너스 9만. 아, 뭐? 100 곱하는 90만 되네. 어이씨. 100 곱하지 마라. 약분하고 할 거 됐다. 네, 지금 약분하는 것도 쪽팔린데. 해? 아니, 안 해도 되지. 아, 나 지금 약분하려고 하다가 어떤 미친놈이 약분하면 약분이잖아요. 약분하고 어떻게 돼? 아, 100 곱할 거지? 9,000 곱하기 20하면 어떻게 되나? 18만 되겠네. 아, 약분하고 싶었는데. 아, 쟤 병신처럼 하지 마. 약분해. 90X는 어떻게 될 거냐? 어, 18만 마이너스. 어떻게 될 거냐? 180만. 뭐 잘못했나? 180만이냐? 나 뭐 잘못해? 9,000 곱하기. 양면에 배가 왔냐? 100 곱해주면. 9만. 18만. 됐고. 90X 뭐 100 곱해주면 어, 9만, 90만, 어 못했네. 90 더하기 18만, 뭐지? 아, 108만, 미안하다. 나처럼 약분을 안 해도 풀면 이런 병신 짓거리잖아 지금. 너희들한테 그거 가르쳐주고 싶었나봐? 아니 지금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아. 저놈이 너 끝까지 약분 안 하면 못 풀지? 약분, 아 저놈이 눈빛이 약분 안 하면 못 풀지? 뭐,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눈빛을 보고 있잖아. X는 아, 이제 약분해야 돼, 9 없애주고. 자, 10만 8천을 9로 나누면 12,000 되겠네. 네, 정가는 12,000원 이상 된다 이거죠. 이 스토리가 중요해. 스토리가. 에이? 아무것도 아닌 거 닮아도 수학은 스토리로 조져야 돼. 알겠죠? 자, 마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 땡큐.